안녕하세요. 불철주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라이딩을 하다가 솔로 라이딩을 나왔다가 비가 와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잠깐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전에 이제 헌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다가 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 이 스위치는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스위치예요.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그 튜브리스 타이어에 공기압을 넣어주는 인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인젝터 부분은 이 부분에 CO2 16g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젝터에 들어가는 거는 16g 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25g 짜리라서 규격이 좀 커요.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케이싱 부분을 분리를 해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 주입을 할 때 연장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지금 이게 튜브레스 타이어니까 이렇게 끝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에 지렁이는 이 부분으로, 이건 자동차용입니다. 자전거용은 좀 규격이 작아서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도 5개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블랙박스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헬멧에 오토바이용 헬멧에 사이드 측면에다가 설치하는 클립인데 지금 현재 저는 우편법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전원 공급은 이제 파병에서 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단자 파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석 형태로 쓰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실수로 해서 줄이 당겨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자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부분도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또 쉽게 분리 장착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스타360의 셀프스틱을 거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치하기 위해서 제가 볼트를 장착을 했어요. 타이어 스티커입니다. 이게 헌터 M1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자동차용인데 타이어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13인치다 보니까 적당하게 잘 어울립니다. 좀 작은 바퀴에는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